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라이노입니다. 네, 제라툴이 죽었고요. 네, 사실 제일 죽지 않길 바랬던 인물이 저는 제라툴이었거든요. 감정이입도 잘 되는 캐릭터고 또 비운의 인물이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아르타니스가 결국 제라툴의 말을 듣지 않았죠. 훨씬 나이도 많고 현명한 제라툴의 말을 들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다음 임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랜 시간이 지났네요. 저 친구 카락스죠. 마지막 암흑기사도 죽었고요. 아르타니스. 원장인 카락스, 그대를 찾고 있었다. 아르타니스님, 무엇이니? 그대의 신경삭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암흑기사단이 이미 잘라주었습니다. 전 자유롭습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구할 수 있는 자들은 모두 구했다. 가자, 늦기 전에 이 세계에서 탈출해야 한다. 탈출이라뇨? 어떻게? 아둔의 창이 아직 콜샤칼의 폐허 밑에 잠자고 있다. 동력장치는 고대의 것이지만 그들에는 그걸 가동할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아둔의 창, 정말 영광입니다. 우린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선 안 됩니다. 물론이다. 서둘러, 어서 움직여야 한다. 신관이시여, 현재 아둔의 창으로 이동 중입니다. 동력 생성기만 작동한다면 아둔의 창을 가동시킬 수 있을 겁니다. 아둔의 창이 완전히 활성화되면 바로 이 땅을 벗어나야 합니다. 네, 아둔의 창. 드디어 아둔의 창이 나옵니다. 네, 아무튼 아르타니스 역시 멋있네요. 네, 멋진 아르타니스입니다. 그렇고요. 아둔의 창에 대해서 게임 진행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을 하도록 하죠. 아둔의 창이 대의회의 심장, 그 아래에 잠들어 있다. 처음엔 이것을 되살려 승리를 공고히 하려 했으나 이제 이게 우리가 살아나갈 마지막 희망이다. 아르타니스, 왜 구원으로부터 도망치려? 셀렌디스의 몸을 뺏었군요. 셀렌디스, 그녀가 아문의 지배를 받고 있다. 카락스, 아둔의 창을 가동시켜야 한다. 첫 번째 동력 장치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네 개가 점막에 덮여 아직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점막을 제거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겠고, 과거 상황은? 안타깝게도 동력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아둔의 창 지원 시스템이 도움을 줄수 있을 겁니다.
아둔의 창을 이용하면 전장 어디에든 수정탑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서둘러 이곳에 수정탑을 하나 배치해야 합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허허. 네, 수정탑을 배치해라. 어, 수정탑 배치? 이 광자포들은 우리의 연결체 지점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수정탑 하나만 있으면 작동할 것입니다. 아둔의 창을 이용해 수정탑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명령 화면 상단에 있는 수정탑 배치 버튼을 누르십시오. 광자포는 사거리 안에 들어오는 적들을 공격합니다. 광자포가 손상을 입으면 보호막 충전소가 광자포의 보호막을 복원해 줄 겁니다. 탈출하려면 이 방어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급선무는 동력 장치의 점막을 제거하는 것이다. 아,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진행을 하는 게 낫겠습니다. 아둔의 창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토스가 남긴 세 가지의 대함선, 초대형 대함선, 네, 아둔의 창, 알타니스의 긍지, 내진의 기억, 이 세 가지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한 가지인데요. 이거는 아주 깊은 곳에 숨겨놨습니다. 이 숨겨놓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아, 잠깐만요. 게임 속도가, 설마. 아, 이럴수가. 네. 게임 속도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지난편 나쁘지 않았죠? 자, 아무튼, 네. 그렇구요. 그 숨겨놓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프로토스라고 하는 종족은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차원 관문을 이용하면 수정탑 동력이 닿는 곳 어디로든 전사들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아둔의 창도 아둔의 창인데 아둔의 창을 숨겨서 지어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프로토스라는 종족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결함 때문인데요. 프로토스의 구조적 결함이라는 게 뭐냐면 그 프로토스 종족은 원래부터 그 물러설 줄을 모르는 종족입니다. 그리고 실수에 면역되지 않은 종족이다라고 소설에서 설명이 돼요. 네, 실수에 면역되지 않고 그 물러설 줄 모른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프로토스라는 종족에게 상대가 강할 때 도망친다는 선택지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토스는 도망친다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프로토스는 무조건 싸워야 돼요. 싸우는 것 외에 선택지는 없어요. 다른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는 종족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적이 아무리 강해도 도망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도망 자체가 안 돼요. 그게 프로토스인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또 아둔의 창 같은 거를 만들었을 때 숨겨놓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안에 타고 있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방어 병력을 결집하십시오. 네, 그 안에 타고 있는 그 타고 있는 애들을 다 재워놓지 않는다면 적들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 아둔의 창부터 일단 가지고 가서 싸울 거거든요. 그래서 숨겨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프로토스라는 애들이 그렇습니다. 원래 프로토스가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숨겨놔야 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관문들이 탐지됩니다. 차원 관문 옆에 수정탑을 건설하면 네. 동력이 복원되어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 재워야 되고 애들은 아둔의 창에 수정탑 배치 능력이 제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탐사정으로 수정탑을 소환하실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은 그만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이 아둔의 창 같은 걸 만든 이유는 프로토스의 최전성기
프로토스가 전성기를 보내고 있을 때 그 전성기의 어떤 문명과 문화 그리고 그 당시의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을 후대에 전달하기 위해서 아둔의 창을 만든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멸망했을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최후의 보루 같은 것인데 그것을 그냥 그럴 수가 없잖아요. 뭐지? 내 목숨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내 목숨 위기 때 그러니까 프로토스가 멸망했을 때 발동해야 되는 아돈의 창을 멸망하기도 전에 프로토스는 본능적으로 그 강력한 병기부터 사용할 게 뻔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아돈의 창을 숨겨놓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현명한 선택이군. 네, 그렇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그대로 아군 병력이 차원 관문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수정탑만 건설하면 차원 관문에 동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차원 관문이 활성화됐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전사들을 즉시 소환할 수 있습니다. 고마는 잠깐만요. 추적자를 만들려면 네 제호소를 소환하고요. 네, 그런 거부터 먼저 말씀을 다 드렸어요. 네, 그러하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네, 설명은 다 드린 것 같고, 이제 프로토스도 공격이 오고요. 저거는 드라군이라고, 네, 스타크래프트 1 때부터, 네, 존재하던 적입니다. 일단 광전사들로도 네, 가능할 것 같고요. 동력이 공급되지 않는 중입니다. 나 여기 어둠 속에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 동력 장치가 활성화됐습니다. 아둔의 창의 감지 장치가 반응을 보입니다. 운명을 부정하지 마라, 아르카니스. 너의 동족은 마침내 진정한 궁합을 눈앞에 두고 있다. 감지 장치 가동. 잠깐, 이건 뭐지? 차원 분광기가 우리 연결체 지점으로 접근합니다. 네? 추적자! 저 차원 분광기들을 제거해라. 시간이다. 아하. 지금은... 네. 나 여기 어둠.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나 여기. 네, 차원 분광기를 설치해서. 네. 내 능력을 원하는가? 그걸 하려는 거겠죠. 자꾸 공격이 올 것 같은데? 광자포라도 설치를 해야겠는데요? 네. 아무튼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여기 또 하나를 발견했군요. 요거를 사용하려면은 재생 대기 시간이 60초고. 아, 이 아둔의 창의 에너지가 75가 되어야만 네, 수정탑을 배치할 수 있는 네, 이런 거네요. 재밌다, 되게. 네. 굉장히 재밌는데요? 또 다른 차원 관문을 가동시켰다.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신관이 씨, 관문 중 일부만 차원 관문으로 대환되었습니다. 소환 방식을 하나로 통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저글링 무리가 연결체 남쪽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군. 네, 여기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연결체 남쪽? 네, 이쪽으로 오네요.
미리 방어를 해놨는데 뭔지 모르니까 방어를 위해서 얘네들은 남겨놓도록 합시다.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업적이 중요한 건 아니죠. 네, 업적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울트라 리스크도 있지만 우리 병력이 많기 때문에 쉽게 이길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여기를 얻어냈습니다. 이쪽 한번 가보고 싶으니까 이쪽 한번 가볼게요. 네 발밑의 땅도 내 승리의 씨앗을 품고 있노라. 발밑의 땅이 뭐야? 이럴 줄 알았어. 땅굴벌레, 전사들이여, 땅굴벌레를 처치해라. 우리는 아직 패배하지 않았다. 내 목숨을 길이가 공격받고 있어. 내 목숨을 마이오에. 원하는 말을. 네, 방어 병력을 조금 마련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나는 내 목숨을 아니다. 조심하십시오, 신관이시여. 지금 저그 군락지에 접근 중입니다. 방어가 사모할 것입니다. 내 능력을 원하는가? 방어가 삼엄해도 이겨야죠. 와, 가디언. 네, 프로토스답게 싸우겠습니다. 후퇴는 없습니다. 아, 인스네요. 네, 여기 깰 수 있습니다. 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들어온 거고요. 네. 수정탑을 이쪽에다 설치를 하고 병력을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야, 이게 그 여러분들이 그 오프닝 동영상에서 봤던 바로 그 장면 아닙니까? 수정탑만 소환하면 무조건 네, 공격이 들어오는. 이게 뭐야? 방어 병력이 없네. 소환을 해야겠다. 드라곤이 세긴 세네요. 네. 근데 방어에 더 돈을 쓸 필요는 없기 때문에. 여기 건물 다 부셨습니까? 네, 여기가 멀티 할 수 있는 곳이네요. 좋습니다. 이쪽으로 가도록 하죠. 공허는 차가운 것. 오린 시살. 우리는 어둠과 하나다. 좋다. 좋습니다. 내려가고요. 흥미롭군. 모두가 하나가 되고 모든 분쟁이 끝나리라. 네, 바로 소환을 해서 주발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내 목숨을 라이어에. 적에게 우리만 내 목숨을 라이어에. 수정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가 아깝군요.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아둔의 창이 가동되기 직전입니다. 남은 건 동력장치 하나뿐입니다. 여기까지다. 무한한 광기의 순환은 이제 끝났다. 내가 가져다줄 구원을 애써 거부하지 말아라. 알겠다. 구원을 거부하지 말라다. 아, 그럼
이게 좀 되게 이렇게 공격이 오는 게 되게 네, 되게 기분이 나쁘네요. 네, 이것도 공격을 막으러 와야 되고 막 이러니까. 네. 우리는 어둠과 하나다. 영광의 전투가 펼쳐진다. 영광의 전투가 펼쳐진다. 내 목숨을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망가지고 뒤틀린다. 새로 만들어야 한다. 지금 이상한 생각 갖고 있네. 적에게 우리 분노를 보여주자. 됐어요. 동력 공급이 완료됐습니다. 아둠의 창. 아, 드디어 아둠의 창이 출발합니다. 아모네 쪽에서 분진한 모든 첫 번째 조선 함선으로 수환해 살아남으려면 이 세계에서 벗어나야.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아, 이게 바로 초거대 함선. 야. 네, 그렇습니다. 드디어 아둔의 창을 네. 아둔의 창을 손에 넣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그 소설에 보면 불로 끝날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네, 그 소설을 읽어 보시면 아둔의 창에 대해서 더 많은 그 내용을 아실 수가 있어요. 네, 아둔의 창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둔의 창에 타고 있는 그 자매들이 있는데요. 네, 그 로 뭐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다음 편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